안녕하십니까. 번지TV 정의대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. 네, 오늘 다뤄볼 인템은요, 레비스에서 제작되는 MS17T01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리뷰했던 M17T01의 스웨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알아냈습니다, 비밀을. MS에서 S가 스웨이드의 S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PM이 아니라 M으로 시작되는 제품들이 가죽 소재로 제작이 되는 스트랩인 걸 알아냈습니다. 역시나 저번 시간처럼 음각으로 별자리들을 새겨두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 책에 놀리야 놀자, 네, 거기서 나왔던 내용인데, 어느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.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동쪽에서 온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점을 쳐줬다고 하네요.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온 다음에 나는 동쪽에서 사람이 안 왔다, 어찌 된 거냐, 시간 지나면 올 것이다 둘러댔고요.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나는 귀인을 만나긴 만났지만 서쪽에서 왔더라, 어떻게 된 것이냐, 나는 동쪽에서 온 사람을 얘기했다, 서쪽에서도 올지 모르겠지만 동쪽에서도 올 것이다. 그리고 한 사람은 진짜 동쪽에서 온 귀인을 만났나 봐요. 그래서 점쟁이한테 굉장히 용하다 라고 얘기했는데, 참 이걸 왜 갑자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석할 게 나름 아니겠습니까? 별자리 운세들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중독만 아니면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, 역시 이 스트랩 역시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는 스트랩입니다. 마음에 드시는 스트랩으로 고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반짝반짝하게 글로스 피니쉬 된 아까 리뷰했던, 전에 리뷰했던 스트랩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. 내구성은 이게 더 셀 것 같지만 느낌이 이게 좀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, 빈티지하고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저렴하네요. 56,000원에 6.5cm에 120에서 140cm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사용하실 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버즈TV 쇼미더 팀에서는요,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M17T01 TAA 컬러를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